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갑니다. 이미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6년 동안 받는 돈이 무려 1억 1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490억에 달하고 1군 등록을 보장하는 마이너 거부권에다가 4시즌을 뛰고 나면 남은 계약을 포기하고 FA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옵트아웃 시스템까지 얻어냈어요. 등번호도 한국에서 쓰던 51번을 받았으며 현지에서 지낼 집, 가족들 항공권까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진심이 담겼습니다. 단장 피트 푸틸라가 고척에 등장했던 것도 그 과정의 일부였을 거예요. 이정후는 순식간에 샌프란시스코 타자진 연봉 1위가 됐고 지난해 요시다 마사타카에 5년 9천만 달러를 넘어 아시아 프로리그 출신 최초의 1억 달러 타자가 됐습니다. 에이전트가 그 유명한 스캇 보라스라고 하는 애도 이 정도의 계약을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이정후의 계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The Athletic으로 가시죠. 이정후의 계약을 가장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사에선 지난 3년 동안 이정후는 KBO 평균보다 32%나 높은 OPS를 기록했으며 이는 강정호와 비슷한 선상이자 김하성보다 높다며 이정후가 KBO에서 남긴 성적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의 팀 상황을 짚고 넘어가요. 자이언츠는 최근 FA 경쟁에서 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에런 저지였고 이번 오프시즌에서도 오타니 영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효율성 을 강조한 선수들을 데려왔으나 그 누구도 스타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107승에서 2023년 79승으로 무려 28승을 잃어버린 샌프란시스코는 같은 지구이자 최대 라이벌인 LA 다저스가 지구 우승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자이디 사장을 향한 여론은 항상 저점을 갱신했고 전 세계 야구계 최고 스타 오타니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현재 시장에서 자이언츠도 전력 보강을 위해 움직여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선수 구성을 지적합니다. 지난 10년간 자이언츠 소속으로 3할을 친 타자는 버스터 포지 외엔 없었다면서 팀의 말 그대로 공을 칠 줄 아는 타자가 필요했다고 말해요. 이정후는 평균 정도의 중견수 수비를 보여줄 거고 홈런은 많아봐야 15개 정도겠지만 컨택과 삼진 회피 능력에서 자이언츠의 흥미를 끌었으며 어차피 실험과 도전을 해야 했다면 이정후보다 나은 카드가 없을 거라 봤다고 하죠. 팬들은 몇 년간 OPS 0.750 정도 치는 발 느린 타자들만 수두룩하게 봐왔는데 더 젊고 더 역동적인 팀이 되어야 하며 이정후가 만약 샌프란시스코의 예상만큼의 성적을 올리면 팀을 대표할 선수가 될 거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정후가 실제로는 수비가 별로고 타격도 그냥저냥일 수도 있지만 자이언츠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해요. 지난 2년간 안전성을 강조한 샌프란시스코는 그저 따분하고 재미없는 팀이었으며 그 모습을 탈피하기 위한 첫걸음이 이정후 영입이 될 거라 설명하면서 이번 계약이 암시하는 팀 방향성까지 짚어줍니다. 블리처 리포트 역시도 비슷한 방향으로 토론토, 컵스, 샌디에이고까지 경쟁한 이정후는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만 하면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전력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거고 샌프란시스코의 움직임이 분명 더 있어야 하겠지만 이상적인 출발로 보인다고 호평했습니다. 다시 The Athletic으로 돌아오면 그럼에도 이정후의 계약 금액이 예상보다 비싼 건 맞다고 말합니다. 보라스의 고객이었다고는 해도 시장 예상가보다 실제 계약 금액이 이토록 높은 건 드물다고요. 역시 악마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 입지가 크게 위험해진 자이디 사장의 심리와 절실해진 팀의 상황을 정말 잘 이용했습니다. 이어서는 이정후의 삼진율을 주목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10% 이하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2023년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한자릿수 삼진율을 찍은 루이스 아라에스를 컴패리즌으로 제시해요. 그러나 아라에즈는 비현실적인 스타일의 타자니까 좀 더 현실적인 컴패리즌으로 스티븐 콴, 앤드류 베닌텐디, 에덤 프레이저와 함께 2022년 내셔널리그 신인왕 3위에 오른 브랜던 도노반을 언급합니다. 이 중 전문 중견수는 아무도 없음을 상기시키며 이정후 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중견수 수비 가능 여부에 있다고도 말했어요. 한국 팬분들도 이제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The Athletic의 또 다른 기자 키스로는 이정후 계약을 두고 엄청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오히려 이정후의 AAV가 적어서 매력적이라 평했어요. 파워가 부족해 8개에서 12개 홈런 정도가 최대일 거고 메이저리그보다 수준이 낮은 리그에서 좌투상대 스플릿이 좀 있었던 건 자연스러운 걱정이지만 이정후가 돈값을 하지 못하는 게 더 놀라운 일일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평균 2100만 달러인 보스턴의 요시다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며 자이언츠의 또 다른 외야수인 미치 헤니거, 오스틴 슬래터보다 1에서 1.5승을 더 챙겨줄 거라고 주장했어요. 팀의 망해버린 출루율을 이정후 혼자 캐리어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샌프란시스코의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해준 계약이라고 말했으니까 가상으로 이정후 주식이 있다면 거의 풀매수한 수준으로 긍정평가 일색이었습니다. 자이언�스가 마침내 빅네임 FA를 영입했다고 말한 CBS는 화려한 자이디 시대에 첫 1억 달러 선수가 된 이정후가 분명히 기대보다 큰 규모 계약을 따냈고 오라클 파크가 홈런 팩터가 낮은 구장인 만큼 이정후의 메인 장점이 파워가 아닌 건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이정후 계약의 위험성을 세 가지 측면에 나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역시 파워 약점과 리그 수준
수준 차이에 따른 타격 성적 저하가 첫째였으며 발목 부상으로 수비 범위 및 주력 저하 가능성이 둘째, FA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한 샌프란시스코의 요행적 영입이자 패닉바이일 가능성이 셋째였습니다. 사실 이미 모두가 알던 이야기이긴 하죠.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으로 넘어오면 당연하게도 더 긍정적인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자이언츠가 마침내 진짜 중견수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수비 지표마다 평가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정우가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중견수가 될 거라고 주장한다. 이정우는 자이언츠 외야진에 매우 큰 안정성을 제공할 거라며 수비 분야에서 이정우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이디 시대에 보기 어려운 좋은 쪽으로 이상한 계약이라면서 보장 연도가 길기 때문에 장기 계획에도 이정우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타니만큼의 비용 지출, 소토만큼의 유망주 손실 없이 슈퍼스타를 데려왔다고 칭찬하는 언론도 있던데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닐까 싶죠? 그래서 언론들의 분위기를 정리해보자면 이정우 계약이 예상보다 비싸고 위험성도 낮지 않은 건 맞지만 자이언츠는 무조건 움직임을 보여야 했고 이정우는 팀 목표에 부합하는 선수였다. 홈런이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구장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이언츠의 팀 방향성까지 암시하는 계약이다. 물론 이정우의 중견수 수비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까지가 되겠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물론 반응이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쪽이 70%는 넘는 것 같아요. 화려한 자이디가 마침내 돈을 썼다. 다른 선수들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선수다. 나이가 어려서 프랜차이즈 선수가 될 수 있다. 같은 댓글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고 다른 아시아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 KBO 성적은 의미 없고 너무 많이 썼다. 같은 댓글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첫 시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됐든 메디컬 테스트 잘 통과하고 조만간 오피셜까지도 봤으면 좋겠네요. 바로 지갑 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야구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